브라카 여러분 안녕하세요. 라츠입니다. 어떻게 요즘도 재밌는 독서 생활하고 계실까요? 사실 매번 책 읽는 사람이 없다 없다 하지만 매년 레전드를 갱신하고 있잖아요. 올해 최근에도 나온 통계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약 42%고 이게 한 2년 만에 또 한 5-6% 이상 떨어진 거니까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은 진짜 10명 중에 한 3명만 책을 한 권이라도 읽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어제 기분이 좀 묘하네요. 옛날에는 책 읽는 게 당연했던 시절이 좀 있기도 했었고 전국민 독서율이 상당히 높았던 때도 있었는데 물론 매체에 따라서 힘이 밀리고 여러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있지만 어쩐지 책을 읽는 사람끼리 더 느끼는 그 동지애라고 할까 묘하게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독서인 어떤 멸망한 시대를 앞둔 책의 수호자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너무 거창한 말이겠지만 재미삼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번 주에 좀 읽어볼 약 한 주에서 뭐 두 주 정도 사이에 읽어볼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사실 무슨 책을 읽을지만 말씀드릴 거라서 책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. 매우 짧은 영상이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한번 바로 시작해보죠. 자, 처음으로 이번 주에 바로 읽을 책은 이 책입니다.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죠. 사실 저는 이거 이미 이전에 읽은 적이 있기도 하고요. 영상 속에서 샀을 때도 안내드리고 또 한번 말씀드렸던 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이게 상당한 베스트셀러고 지금 제가 이걸 영상 올렸을 때도 많은 분들이 아, 이 책 너무 좋아요. 정말 좋죠. 클레어 키건 너무 좋아요.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들렸던 걸로 보아서 뭐 좋은 작품임에는 분명한 것 같고 저 역시 솔직히 읽고 나서 되게 좋았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런데 왜 또 읽냐?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책을 제가 이번 주에 있을 온라인 독서 모임 도서로 선정을 했어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베스트셀러기도 하고 많은 관심이 있는 책이니까 사람을 모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거 사실 정말 제 생각에는 두세 시간이면 충분히 읽는 책이거든요. 그래서 이 영상이 아마 뭐 금요일쯤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요일이 모임이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충분히 읽으실 수 있습니다. 책만 갖고 계시다는 말이죠. 분량 자체가 약 120페이지의 정말 짧은 책이기 때문에 읽는데 거의 부담도 없고요. 그리고 저는 지금 두 번째 읽고 있는데 다시 읽으니까 역시 다시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 모처럼 짧으면서도 좋은 책이라서 상당히 만족하고 남은 부분 이번 주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번 주라고 해봐야 곧이죠. 이제 모임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말이죠. 그 다음에 요 책 이번 주에 읽을 책 존 그린의 인간 중심의 행성에서 살기 위하여 인류세 리뷰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 책은 좀 특이하긴 한데요. 기본적으로 보자면 결국에는 리뷰집이에요. 한 작가의 에세이라고 볼 수 있고 리뷰이기도 합니다. 근데 이 리뷰 대상들이 좀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. 인류세 리뷰라는 면에서 지금 현대의 여러 가지들을 리뷰하고 있는데요. 제가 뭐 그 예시들을 몇 개 간단히 좀 같이 목차를 보자면은 뭐 iOS 노트 앱 그리고 뭐 쿼티 자판 그리고 노래들도 있고 뭐 모노폴리 게임 그리고 인터넷 에어컨 헨리의성 라스코 동굴 벽화 다이어트 닥터 페퍼까지 다양한 소재들을 이 저자가 리뷰한 것이라고 합니다. 제가 앞부분 조금 몇 개 읽어봤는데 어떤 아주 감상적인 문학적 리뷰라기보다는요 정말 좀 인문학적인 시각을 갖고 조사를 많이 한 저자가 쓴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 작품 이제 리뷰가 끝날 때마다 별점을 매깁니다. 그래서 이거 다이어트 닥터 페퍼 별점 몇 개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걸 보는 건 역시 이 작품의 묘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이게 사실 어느 구독자분이 저한테 이 책을 추천하면서 저는 락서님이 이런 글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구매해서 조금 읽어보고 있는데 근데 읽으면서 든 생각이 아 난 이런 걸 못 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. 많이 조사도 하고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약간 감상적인 문학적 에세이를 좋아하기도 해서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너무나 극찬하기도 했던 배수아 작가의 작별들 순간들 같은 책 말이죠. 뭐 그럼에도 잘 읽어보고 한번 비슷한 걸 써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제 식으로 어떻게 써볼 수 있을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책은 요 책이네요. 존 버거 결혼을 향하여 이 책은 제가 이제 존 버거라는 작가의 이름을 여러 번 듣다가 중고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구매한 책인데 사실은 A에게 A가 X에게인가? 라는 그런 어떤 서간체 편지 형식의 작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작품을 읽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걸 먼저 발견하게 되어서 좀 구매를 해보게 되었고요. 그런데 저번에 제가 어디 신사동 쪽인가? 어디 나갔다가 존 버거 책을 한 권 더 구매했는데 좀 중독적으로 그래서 두 권을 갖고 있고 아직 한 권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먼저 좀 장편 소설을 읽어보고 싶어서 요거를 길지 않으니까 조만간 읽어보려고 합니다. 뒤에 보면은 이게 이윤기 역자가 이윤기 소설가이자 역자가 번역을 했고
밤이 새도록 이 책을 정독하고는 아침이 밝자 편집자에게 타전했다. 이 작품에 반했어요.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럽고 섬세하면서도 풍부한 묘사에 홀딱 반하고 말았어요. 이렇게 타전했다고 합니다. 인간의 뜨거운 열정을 찬양하는 비극적이면서도 유쾌하고 지적이면서도 에로틱한 소설이라는 뒤에 문구가 붙어있는 책이네요. 상당히 좀 오래된 책으로 보이긴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고 이 존 버거나 작가가 마음에 들면은 다른 작품 역시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일정상 다 읽을지는 모르기도 하겠어요. 뭐 이게 제가 당장 다음 주 안에 한번 들춰볼 생각이 있는 책들의 목록인 것이지 꼭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. 야, 일주일에 네 번이나 읽으면 그 정도면 독서 귀신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, 그래도 혹시나 전국에 일주일에 막 네 번씩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냥 존경의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다음 마지막 책은 에라스무스 오신예찬. 이것도 사실 뭐 다 읽을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요. 이게 약간 자문집 같은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신자 같은 글이라서 아마 시간이 조금 비거나 잠깐 시간 될 때 한두 편씩 자기 전에나 잠깐 시간 날 때 한번 들춰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까 인류세 리뷰, 그 인간 중심의 행성에 살기 위하여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그날의 뭐 글감이라든지 아 뭐 글을 써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한번씩 들춰보면은 글감 발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. 사실 막 책상에 앉아 아 써야 돼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뭘 써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순간들이 많은데 자연스럽게 떠오르면 좋으련만 그럴 때 저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뉴스도 막 뉴스가 왜 이렇게 재밌어 뉴스도 막 봐보고 책도 들춰져보고 이러는데 그런 때면 순간적으로 아 그래 이거 써볼까? 라고 드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쓰기 시작해야지 그나마 뭐래도 쓸 수 있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오신예찬과 뭐 인류세 리뷰 같은 책은 책상 바로 옆에다 두고 틈틈이 읽어볼 생각이고요.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어차피 거의 벌써 절반 이상 읽었으니까 어제 한 시간인가 읽었는데 절반 이상 읽었더라고요. 소설은 존 버거 장편 소설까지 읽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제 독서는 당분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제 뭐 이 영상을 찍는 것은 뭐 제가 읽을 책이 궁금하실 수도 있긴 하고 아무도 궁금하다고는 안 하셨는데 아무튼 뭐 제가 알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읽으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. 여러분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? 저랑 설마 겹치는 책을 이처럼 사소한 것들 정도는 겹칠 수도 있긴 하겠는데 요즘 어떤 책 읽으시는지 궁금하니까 댓글로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중에 또 나랑 같은 책 읽고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짧지만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도 제가 뭔가 읽을 계획이 갖고 있는 당분간의 책들 목록을 모아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다 읽고 나서가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 계속 이야기할 예정이니까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들어가세요.